안녕하세요, 나이프 리페어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칼 각도기에 대한 영상입니다. 이 칼 각도기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각도기로 제작을 했고, 보시면 이 15도, 30도 각도 이런 각도기 하나, 그리고 25도, 13도짜리 각도기 하나,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을 했습니다. 이 왼쪽 각도기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오른쪽 각도기는 조금 더 저각으로 연마하실 분들을 위한 각도기 각도 설정입니다. 현재는 이 각도기 디자인이 아직 완벽하진 않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디자인은 조금 더 수정할 예정이고요. 이 각도기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각도기로 판매용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구매 절차는 없는 점 미리 안내 말씀드립니다. 이 뒤쪽 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간단하게 써 있고, 이 뒤쪽 디자인도 조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기본적인 각도를 갖고 있는 각도기는 아무래도 사용 방법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, 조금 더 예리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디자인도 뒤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각도기 디자인이 끝나는 이 다다음 주 본 영상에서 이 각도기 구독자님들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영상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몇 분 정도 신청해 주실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100분 정도의 분량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요. 이 각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다다음번 본 영상에서 각도기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각도기 사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이번 영상을 짧게 마치도록 할게요. 이 각도기는 칼을 숫돌해서 연마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연마가 필요한 칼, 이런 칼들을 재연마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각도기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 각도기 여기 보면 가위 표시가 있죠. 이 점선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. 이 가위 모양이 있는 것처럼 가위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실제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각도기는 숫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, 이 공간에 칼을 끼워 넣어서 각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각도를 고정하실 때 이 검지손가락으로 각도를 고정하게 되는데, 검지손가락이 숫돌에 쓸리면서 이 쓸리는 부분이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고무골무를 사용해서 검지손가락에 끼워주시고 각도를 고정해주시면 손가락에서 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연마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. 먼저 각도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칼을 이 사이에 넣어주시고 각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각도를 맞춰주셨으면 이 숫돌과 칼등 사이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각도를 고정해 주시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연마를 해주시면 되고, 원하시는 숫돌, 원하시는 숫돌의 입도, 원하시는 정도에 맞춰서 연마를 끝내주시면 됩니다. 쉽죠? 이 상태로 이렇게 연마를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칼 각도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다음 본 영상에서 이 칼 각도기 신청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